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프랑스 소설가 폴 부르제의 명언인데요. 생각하는 대로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질병 회복도 생각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환자의 경우 스스로가 실제 나이보다 어리다고 생각할수록 질병 회복이 빠르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일종의 착각이 신경화학 물질을 통해 신경계, 내분비계, 면역계 등 온몸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셈입니다. 젊음과 회복력은 아주 긴밀합니다. 뛰어난 스포츠 선수도 나이가 들면 경기 중 회복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반대로 젊을수록 회복력이 되살아나 지고 있던 경기를 뒤집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바르엘란데 연구팀은 재활시설 환자 73세에서 84세 194명을 대상으로 이와 관련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연구팀은 골다공증 골절이나 뇌졸중에서 회복하고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회복기간 동안 주관적 나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 결과 자신을 원래 나이보다 어리다고 생각했던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좋은 재활 효과를 얻었습니다. 연구팀은 자신의 신체가 실제보다 젊다고 생각하는 환자일수록 회복을 위한 노력을 더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감사하는 마음도 질병 회복에 긍정적이라는 연구 결과입니다. 아일랜드 메이누스대와 리머릭대 연구팀에 따르면 감사하는 마음이 수축기 혈압 반응을 낮춰 심혈관 회복성을 높였습니다. 우리 신체가 생각의 영향을 상당히 받는다는 점을 일깨우는 연구들인데요. 착각일지언정 긍정적 마인드는 몸의 질병까지도 고쳐준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상 헬스인사이드였습니다.